니케도 일로. 니케도 가자. 뿅뿅. 야, 우리 두산이 제일 이뻐하는 때 모습. 놀다가 들어가자 그럴 때나 뭐 할 때 이렇게 싹 여기 얼굴 눕히는 게 너무 이뻐. 수영장은 청소할라 그랬는데 여기는 날씨가 아직도 좀 추워. 나 지금 여기 잠바 입고 나오고 막 그러니까. 뭐 딴 데는 막 덥다고 막 20도 넘다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에요. 사랑이는 막 털갈이 지금 했는데 실사토우스 털 그냥 막 숭숭 나오고 있고. 사랑이! 사랑이! 저 니케 쟤 완전히 100% 적응하는 것 같아요. 지금 그냥 땡깡도 잘 부리고 이제는 밥도 잘 먹고. 어저께 지금까지 와서 싼 끙아 중에 제일 큰 끙아를 한번 싹 시전해 주시더라고. 저기 나 여기 상호명도 설아퍼파우스 이제 그냥 빼버리려고. 아니 빼버리려고가 아니고 뺐지 이미. 이제 시청에서 그 저 영어 퍼가증이랑 이런 거 다 변경하는 거 빠르면은 금요일,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 다 된다 그래서 어저께 가서 인지세까지 다 내고 상호명도 교체했어. 상호명 교체하는 김에 유튜브랑 아프리카도 다 저기 채널명도 놀다 가게로 바꿔버렸고.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설아퍼파우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. 이제 내일서부터는 뭐 어차피 지금 채널명 바꿔놓기는 했는데 다른 뭐 네이버의 블로그도 그렇고 전부 다 놀다 가게로 공식적으로 이제 변경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제 그것도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. 니케 내가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얘 이렇게 하고 막 잘 때도 있거든. 내가 저기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지금 막 놀고 싶어서 그런데. 왜 또 뿔딱지가 났어. 이렇게 가만히 얌전히 있어봐. 이렇게 배 보이는 거 이렇게 안고 싶은 게 내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 니케가 그걸 해주고 있지 요즘. 아 이게 산책 나갔을 때도 좀 화질이 깨지지 않고 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. 그러면 그냥 이제 화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들고 나가서 방송하고 그거 저녁 때 편집하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은데. 그냥 생방송 많이 켜서 뭐 예를 들어 바닷가 산책을 가던 바깥에 나가서 뭐 바닷가에서 짜장면 한 그릇을 먹고 오다 그냥 방송 켜놓고 있으려고 이제. 옛날처럼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그냥 이제 머리 안 쓰고 그냥 옛날처럼 살라 그러는데 어떨까 모르겠네. 여름이 아니고 한 5월달서부터 예초기 돌려야죠. 지금은 그냥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거 보면 왕건이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싹 해놓으면은 니케가 물고 딴 데다가 이동시키고. 그렇지. 요즘 애들하고 이러면서 놀고 있어요. 예초기 이제 빨리 돌려야죠. 저거 해가지고 기다려봐봐. 기다려봐. 야야야 그건 물지마. 니케 너 벌써 나무 하나 해먹었잖아. 안돼 이제 그만해.
이거는 소나무 얘는 키워야 돼. 나와봐. 자, 니케 이거. 어저껜가 그저께 올렸던 영상에 했는데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여기 이렇게 막 나무들이 이제 아마 올해 지나고 나면은 바깥으로 좀 많이 보일 거예요. 지금 여기도 나무 잘 자라고 있고 얘도 이제 빨간색 몽울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고 저기 앞에 나무 몇 개 해먹었어요. 이가리를 하니까 요것도 직잎형 꽃복숭아 나무인데 얘도 이쁘죠. 얘는 분홍색이고 얘는 흰색.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 얘는 메타세콰예요. 얘가 진짜 자라면 한 20m 이상 자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속성수거든요. 빨리 자라요. 얘도 금방 이제 눈에 좀 시야에 들어올 거고 이쪽에 여기도 꽃복숭아 나무 얘도 잘 자라고 있고 그리고 얘가 제일 오래된 꽃복숭아 나무 아니 저 벚나무 얘는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. 얘네들은 그리고 요거는 그때 소개를 못 했었는데 그 저기 백자작 자작나무예요. 자작나무 잘 자라고 있고 요거 지나서 이쪽 편에 여기도 자작나무 잘 자라고 있고요. 그리고 복숭아 저기 벚나무 이쪽 뒤로는 쫙 벚나무예요. 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기다려. 아니 기다려 손. 아니 왜 또 넌 저기 가 있어 꼬맹이. 낮 시간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다시 이따가 인사드릴게요. 좀 이따 밥 먹자. 요즘 얘네들 밥을 한 5시 반쯤 주거든요. 닭가슴살 이제 또 빨리 올려야 돼요. 자,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(웃음)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틈날 때마다 계속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는 지금 이게 벚나무인데 얘는 죽었더라고요. 얘는 아마 다시 하나 심어야 될 것 같고 개나리 꽃나무는 묘목은 이렇게 많이 안 비싸거든요. 한 그루에 700원인가 800원? 모르겠어요. 요즘은 뭐 1000원, 그러니까 진짜 맥스로 1000원? 그래서 저거를 여기 이쪽 소형견 쪽은 쫙 됐으니까 아직 저기 저쪽 편 나무는 자라질 않아서 저쪽 편에다가 개나리꽃 포인트식으로 좀 얼마큼 심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밤에 보는 꽃나무도 이뻐요. 그죠? 그냥 몇 분이 보시던 실시간 방송을 들고 나가서 그냥 키려고 해요. 어차피 요즘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옛날같이 이렇게 막 금방 닳질 않아서 뭐 어차피 산책 나가도 한 2시간 정도?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살짝 그냥 충전 꽂고 이렇게 바다 산책을 하던 아니면 뭐 중앙시장을 가던 큰 아이들 데리고 사람 많은 데 가긴 좀 그렇지만 저기 이제 뭐 니케가 있으니까 니케 가방 또 있거든요. 가방에다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좀 먹거리 투어도 좀 가보고 바깥에서 먹게끔 이렇게 뭐 민폐 끼치지 않는 분위기와 선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갔다 와서는 이제 그 내용을 또 편집해서 올려보고 아까 낮에 했던 영상은 제가 그냥 비공개로 전환시켜 놨는데 이 저녁 영상은 그냥 놔둘 거예요.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에 했던 거 좀 이따가 방송 끄고 들어간 다음에 한번 편집을 해서 어떤 퀄리티로 올라오는지 이제 내일쯤 한번 저도 올려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저도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나오는 화면을 좀 참고를 해서 앞으로
저녁 때 이렇게 뭐 여기 안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고기 꺼먹고 뭐 그러는 시간을 갖기도 하겠지만 뭐 바깥에 구경 나가서 여러분들께 좀 늘 맨날 보는 화면이 아니고 조금 색다른 예, 화면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 채널을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. 빨리 물 마셔. 빨리. 빨리 일로 와 물 마셔. 니케도 물 마실 거야? 그거 물 마셔. 좀만 이따 들어가자. 이 설악버프하우스라는 이름으로 하는 공식 방송은 이제 앞으로 5분 내로 종료가 될 거고 내일서부터는 놀다 가게 라는 이름으로 여기 애견 호텔도 그렇고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할 예정이니까요.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거 그대로 이어서 똑같이 많은 부분 힘도 좀 주시고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4월 7일 설악펍하우스의 공식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